고고한 척은 혼자다 하더니 일관성이 없는 인간이네. 모집 요강 안 봤어? 난 미용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요강엔 분명 기혼 뽑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연봉입니다. 이 정도면 되는지 체크해봐요. 너무 많나? 부담스러우면 줄여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 월급 받고 받은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난 저기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의 드립 커피로. 네. 여기다. 오늘의? 드립 커피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점심 식사. 나는 점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11시 정각에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12시 정각에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 예약해놔요. 난 뭐에 목숨을 건다고요? 점심이요. 오케이. 11시입니다. 오늘 점심은 어디로 예약할까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생태찌개. 생태찌개로 합시다. 12시 생태찌개 정식 룸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표님. 입맛이 바뀌었어요. 봉골레 파스타로 체인지해요. 네, 대표님. 그새 입맛이 또 바뀌었네. 갈비탕으로 합시다. 네, 대표님. 그새 마음이 또 바뀌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번엔 어떤 메뉴로 예약할까요? 나가기가 좀 귀찮네. 나가서 초밥 포장해 와요. 네, 대표님. 초밥 말고 떡볶이로 합시다. 떡볶이요? 네. 진짜.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 기회라는 걸 고비사한테 다시 한번 줘볼까 해서 왔는데. 네?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다시 일하는 걸로 하지. 어머, 정말요? 정말 저한테 다시 할 줄 알았어요? 됐고요. 저 벌써 다른 데 일자리 구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누굽니까? 여기 직원들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라. 아, 별게 다 영업 비밀이네. 미스터 라입니다. 미스터 라. 이 매장 안에 있는 가방이 팔리면 인센티브가 좀 떨어지나? 네. 고혜린 씨한테도? Maybe? 오케이. 그럼 매장 안에 있는 이 가방들 싹 다 포장해 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가게 가방은 다 사고 난리예요? 고비서도 알다시피 내가 좀 결정장애가 있잖아. 그래서 다 샀는데. 뭐라고요? 그 참, 가방을 팔아줘도 불만이구만. 잠깐, 고비서. 타지. 내가 왜요? 사실 내가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비서한테 물어보려고 온 거거든. 근데 왜 자꾸 고비서라고 불러요?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제... 아니, 해고당한 지가 언젠데. 아, 뭐 같이 점심 먹기 싫으면 그 메뉴라도 좀 골라주든가. 전 핑계라면 탈선이라고 준비 찍고 있거든요. 거기 짜장면, 냉면, 콩국수 다 팔고 있으니까 이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굿 초이스.